비는 오전 내내 오다가 오후가 돼서야 그쳤다. 오늘도 고래잡이에 실패했지만 의외로 표정이 밝은 사람들. 토마스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바로 제작진이 빌려준 이 손전등 때문이란다. 도대체 이 손전등을 어디다 쓰려는 건지. 손수 만든 작살로 화살 쏘기 연습을 하기 바쁜 토마스. 그는 저녁 때까지 기다려보란 말만 했다. 어두워진 바닷가에 마을 사람들이 잔뜩 모였다. 심각한 분위기로 회의를 한참 하더니 자신이 만든 작사를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마을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왜 들어간 것일까? 잠시 후 그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에서 손전등을 이용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바닷속을 헤매고 다닌 지 몇 분이 지났을까. 물고기가 눈에 띄었다. 작사를 이용해 재빠르게 물고기를 잡는 토마스. 물고기는 상상외로 컸다. 다른 사람들도 작살로 능숙하게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대체 이 물고기들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실은 이랬다. 라마레라 바다에 어둠이 찾아오면 바다 깊숙이 사는 큰 심해어들이 낮은 해안까지 올라오는데 지금까지는 물속이 너무 깜깜해서 잡을 수 없었다는 것. 그런 그들에게 제작진이 보여준 손전등은 말 그대로 생명의 빛과도 같았던 것이다. 낚시가 시작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마을 앞은 어시장으로 바뀌었다. 고기를 잡는다는 기쁨에 추위도 잊은 사람들.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가족들이다. 손전등 하나로 인해 마을에 웃음꽃이 피었다. 잡은 물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장 큰 물고기를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 토마스. 역시 토마스 어머니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핀다. 별다른 것 없이 기름에 튀겨 먹는 생선 요리지만 이들에겐 몇 달 만에 맛보는 진수성찬이었다.